꽃차를 찾아가는 길이라 연꽃호수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칠갑산 장곡사, 이 일주문에 새겨진 현판 글씨도 참 멋지네요. 긴 계곡에 자리 잡았다는 뜻이 그대로 사찰 이름이 된 장곡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사찰이 작고 아담하니 예쁜데요? 칠갑산이 장곡사를 아담하게 싹 둘러싸고 있는데요. 장곡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대웅전이 있는 사찰인데요. 이곳은 하대웅전으로 보물 제181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웅전이 두 개예요. 예, 여기 칠갑산의 장곡사는 지금부터 약 한 1200년 된 사찰입니다. 와, 정말로 유서 깊은 사찰이네요. 네, 사찰 위쪽에 세워진 상대웅전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곡사 자체가 다 보물이네요. 그렇죠. 상대웅전에 모셔진 새 불상 역시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 커다란 빈 통나무가 있어요. 아, 이거는 구유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비군이 그때 당시 스님들이 밥을 먹던 밥그릇입니다. 이건 즉 구유입니다. 구수. 우리 그 충청도 말로 구수. 그래서 이게 즉 바로 밥그릇이랍니다. 근데 정말 오래 보존됐네요. 예, 이 나무가 느티나무라서 이렇게 보존이 오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200년 된 바로 밥그릇. 그때 당시 스님들이 먹던 밥그릇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기와에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장곡사. 천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청양 칠갑산을 지켜온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찰입니다. 여름에요. 이런 고즈넉한 사찰에 들려서 쉬었다 가셔도 좋겠어요. 네, 여기는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전국에서 칠갑산 등산을 많이들 이렇게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등산 갔다 내려오시다가 이 장곡사에 들려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가시고 이 장곡사에 있는 보물과 국보를 많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가십니다. 마치 속세를 벗어난 곳처럼 물안개 피어오르는 천년 고찰 장곡사. 7개의 명당이 숨어 있다는 청양 칠갑산 자락. 지천구곡이 감싸는 곳에 자리한 장곡사는 청양의 푸른 숲과 산이 어우러져 천년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떠나 마음을 다스리는 여유와 휴식을 원한다면 향기로운 차와 천년 고찰을 간직한 청양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싱그럽고 푸른 찻잎과 푸른 산 속에 있는 고찰 모습을 보니까 네. 눈도 마음도 다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양에서 차나무를 재배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2001년에 김기철 씨가 차나무를 처음으로 심으셨는데요. 지리산에서 차나무를 재배하시다가 고향인 청양으로 돌아오셔서 차나무를 토종 그대로 재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차밭 하면 정원수처럼 잘 가꿔져 있는 곳들만 생각을 했는데 청양 차밭은요, 야생 그대로 모습이네요. 맞아요. 화학 비료나 농약도 안 치고요. 자연 그대로 손수 작업해서 만드는 수제차. 네, 칠갑산의 장곡사, 그것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던데 그나저나 국보와 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국보 2점, 보물 4점, 그리고 유형문화재 1점 등 정말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칠갑산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장곡사 들려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편안하고 휴식 같은 청양여행 잘 봤습니다. 김민경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TJB 대전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주 맛있는 소식입니다. 장원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보양식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오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오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꼭요! 건강의 흑기사로 새롭게 떠오르는 블랙푸드. 이 중에 지존은 바로 오골계지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